번째 사연은 한 여학생을 오랫동안 짝사랑했던 남학생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반에서 분위기 메이커, 한마디로 장난꾸러기였습니다. 같은 학교에서 6년이란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친하지 않은 친구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어느 날 학교를 마치고 하교를 하는데 친한 친구가 친구와 하교하는 뒷모습이 보여 저도 같이 가려고 뛰어갔습니다. 친구 옆에는 6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여자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먼저 저의 이름을 부르며 친하게 지내자 라고 밝게 웃으며 인사해 줬습니다. 그 순간 새로 친구를 사귀어 신나는 동시에 그 여자아이의 너무 예쁜 미소가 떠올라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 여자아이랑 점점 친해졌고 매일 자기 전에 카톡을 하며 하루 일과를 공유했습니다. 저는 점점 그 여자아이에게 호감이 생겼고 짝사랑을 시작할 무렵 초등학교 졸업식이 다가왔습니다. 결국 초등학교 졸업을 하며 서로 다른 중학교에 가게 되었고 그 여자아이와는 연락이 점점 뜸해지다 결국에는 아예 끊어졌습니다. 1년이 지나 중학교 1학년 종업식을 마치고 페이스북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 여자아이 역시 페이스북을 하고 있어 그 친구에게 먼저 친구 신청을 요청했습니다. 곧 페이스북 친구가 되었지만 너무 오랜만에 연락이라 용기가 나질 않아 메시지는 보내지 못하고 그 당시 페이스북 기능 중 콕 찌르기를 했습니다. 주구장창 콕 찌르기만 하여 그 친구와 500콕까지 하게 되었고 드디어 4월 18일 그 여자아이의 생일날 용기를 내어 타임라인에 생일 축하해 라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페이스북 타임라인에 30명 정도 생일 축하한다는 글이 올라왔고 그 친구는 모두에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저도 댓글을 기다렸지만 저의 게시글에만 무풀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속상했지만 뭐라 할 말이 없어 아 나의 짝사랑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생각하며 새벽 2시에 이어폰을 꽂고 MC 더 맥스의 원러브를 들으며 가족들 몰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후 운동을 하겠다고 결심을 했고 다이어트에 성공해서 그 친구에게 저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바로 헬스장을 등록하고 매일 유산소와 웨이트 운동을 했습니다. 원래는 다이어트가 목적이었는데 헬스를 하다 보니 너무 재미있어 현재는 벤치프레스 110kg, 스쿼트 150kg, 데드리프트 140kg를 눈 감고도 하는 헬스머신이 되었습니다. 저의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 짝사랑 덕분에 몸도 좋아지고 건강해져서 좋은 추억으로 남았네요. 요즘은 가끔 MC 더 맥스의 원러브를 들으면 그 여자아이의 예쁜 미소가 어렴풋이 생각납니다. 누구야? 못 본 지 되게 오래되었다. 가끔은 친구로서 보고 싶기도 해. 나중에 언제 한번 우연이라도 마주치게 된다면 용기 내어 인사할게. 그럼 꼭 받아줘. 건강하게 잘 지내. 네, 첫 번째 사연은 한 남학생의 순수하고 애틋했던 짝사랑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진짜 누군가를 엄청 좋아하고 그리워하면 그게 언젠가는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지금처럼 운동 열심히 하시고 운동 완전 잘한다는 거잖아요. 그쵸? 네, 운동 열심히 하시고 또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꼭 다시 만나게 되는 날이 올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사연의 주인공이 신청한 MC 더 맥스의 원 러브를 듣고 오실게요. 알 수
없던 지난 날들은 또 아무 의미 없던 날들은 내게 다가온 너란 꿈 마치 빛나는 하늘의 별 같아 Tonight I wanna see your smile 깜빡이는 불빛 사이로 네가 자꾸 보이는 듯해 마치 비행기에 탄 듯한 기분 I just wanna see your face tonight I love you like a fool Love you like a fool 그대가 어떤 말을 해도 좋은걸 어두운 내 가슴 속 네가 들어와 환하게 비춰주는 게 참 고마워 I like it baby I like it baby 좀 더 오랫동안 곁에 있을게 I love you baby I hope you say you love me too 두 번째 사연은 공부 연애 모두 지혜롭게 잘하는 여학생의 사연이에요. 안녕하세요. 저에게는 1년 좀 넘게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요즘 자주 볼 수 없는 그 친구를 생각하면서 항상 흥얼거리는 노래가 있는데요. 보고 싶을 때도 이 노래를 듣고 다투고 나서도 이 노래를 들으면 그 친구 생각이 나곤 해요. 사실 저번에는 약속 문제로 다투기도 했어요. 서운한 마음에 전혀 마음에도 없는 말을 내뱉어 그 친구를 속상하게 했어요. 막상 다투고 나니 굳이 그렇게 말할 필요 없었는데 하는 후회가 들었어요. 다투는 와중에도 제 생각을 해주는 친구라서 화해를 잘 하고도 내내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게다가 최근에는 그 친구가 기분도 안 좋고 몸이 조금 안 좋았어요. 제가 힘이 되어주고 싶고 남들과는 다른 특별한 위로를 해주고 싶은데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렇게 고민하던 찰나에 사연 신청 수업을 하신다고 해서 이 기회를 통해 제 진심이 전해지면 좋겠어요. 그리고 항상 제가 그 친구 생각하고 있다는 걸 노래로 들려주고 싶어요. 물론 카톡으로 늘 하는 말이지만 겨우 문장으로 표현하기에는 너무 벅찬 마음이라 이 기회에 노래로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그 친구한테는 아직 말 안 했는데 이걸 들으면 본인인지 알겠죠? 하루빨리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자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이 귀엽고 착한 아가씨의 신청곡을 들어볼게요.